출발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후지산으로 갑니다. 후지산을 보는 그 무슨 테라스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로 올라가는 버스 타는 곳까지 지금 가야 되거든요. 조금 바쁩니다. 지금 1시 20분인데 그까지 가는데 30분 걸린다고 지금 내비가 이야기해주고 있고 그리고 버스가 2시에 있거든요. 2시 다음은 3시인데 그럼 1시간 기다려야 되니까 빨리 좀 가야 될것 같습니다. 막 맥도날드도 곳곳에 보이고 막 문명의 향기가 막 나네요. 여기는 진짜. 원래 이 저기 지난 겨울에 제가 시행착오를 겪었잖아요. 후지산은 오후에 보면 안 된다고. 역광이라서 희미하게 보이고 별로 볼게 없이 보이거든요. 여기도 지금 북쪽인데 북쪽에서 보는 건데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 지금 뭐 오늘 숙소가 여기라서 이게 오전에 도착할 수가 없잖아요. 숙소가 여긴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오후에 가는데 뷰가 뭐 그렇게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은 그냥 뭐 여기 무료라니까 한번 가서 보고 숙소로 바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 해바라기. 이야, 많다. 여기 그 지금 가는 뭐 후지 무슨 테라스라고 하는 데인데 여기는 시에서 운영하는 데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입장료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설은 되게 잘 만들어 놨던데 제가 찾아보기로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대신에 그까지 일반 차량으로 끝까지는 못 가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타야 되는데 버스비가 200엔 있습니다. 그래서 왕복이면 400엔이 될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일단 뭐 버스 타고 남의 차 타고 한번 가보려고요. 이거 산을 완전히 하나 넘어가는 도로네요. 보니까 여기 같은데요. 여기가 버스 출발 지점인 것 같은데 맞겠죠? 그치 후지야마라고 하는 곳이거든요. 보자. 네, 여기가 맞다고 합니다. 2시에 버스 온다고 해요. 그 되게 좀 갑자기 버스 정류장 이렇게 그냥 완전 시골 길을 달리다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좀 놀랐어요. 지금 2시 출발인데요. 2시 3분인데 버스가 안 오고 있어요. 일본에서 버스 시간 늦는 케이스가 별로 없는데 그것도 여기가 출발지인데. 아, 미치. 완전 바보졌어, 지금. 아, 나는 버스가 저기로 온다고 저기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버스가 여기서 출발하네요. 아까 방금 한 대가 올라갔거든요. 그게 출발한 버스였어. 아, 미치겠다. 이 버스는 지금 1시간 있다 출발해요. 아, 여기 후지야마 주차장이라고 돼 있잖아. 트윈 테라스라고. 아, 나 미치겠다. 아, 어떡하지? 요거는 3시 출발 버스예요. 아니, 버스가 시간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 버스가 시간 지나도 안 오는 경우가 없는데 왜 이렇지? 이러고 있는데 버스 한 대가 쭉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 버스는 뭐지? 이러고 있었다고. 아, 나 미치겠네, 진짜.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아. 일단은요, 아까 거기가 버스 출발점이거든요. 그리고 일반 차량을 금지하는 구간은 거의 이제 그 트윈 테라스라고 하는데 거기 올라가기 한 몇 킬로 전? 그 중간에 또 정류장들이 몇개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무조건 저기서 뭐한 시간을 기다릴 수가 없어가지고, 올라갑니다, 지금. 오토바이 타고 올라가서
근데 앞서간 버스를 따라잡지는 못할 것 같고, 그 마지막 지점에서 걸어가든가 그래야죠, 뭐. 방법이 없어요. 여기가 이제, 뭐, 스즈란 군락지라고 해가지고, 종모양으로 생긴 꽃 군락지라고, 여기가 마지막 지점이고요. 이제 그 위로는 일반 차량은 못 들어가거든요. 네, 여긴데요. 여기 이제 일반 차량은 여기까지가 마지막이에요. 네, 더 이상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차단봉이 막혀 있죠. 여기서 차를 대충, 오토바이를 대충 대고요. 주차 금지라고 되어 있지만 어쩔 수 없어. 대충 대고 걸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 15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여기서부터 그 트윈 테라스까지는 1.9km 나오거든요. 빠른 걸음으로 20분 정도. 이렇게 가면 또 나올 때도 걸어 나와야 돼요. 네. 아휴, 참, 환장하겠다. 다 왔습니다. 아, 미치겠다, 진짜. 이 차는 못 타고 내려가요. 왜냐하면 이 차는 아까 그 올라온 차인데, 관광객들이 이렇게 충분히 보고 내려올 시간에 맞춰 출발하기 때문에 이제 곧 출발할 거예요. 저보다 훨씬 먼저 도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다시 이제 걸어서 내려가야 돼요. 어쩔 수 없이. 아, 이거 눈앞에서 그냥 지나가는 걸 보고. 아, 미치겠다, 진짜. 못 살겠다, 못 살겠어. 또좀 걸어 올라가야 되네. 아휴. 옛날에는 여행하면서 이렇게 바보질 잘안 했거든요. 확실히 나이가 들었나 봐요. 머리 잘안 돌아간 것 같아. 아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생각을 못 하는 건지 계속 이상한 바보질 많이 해요. 그래서 개고 생활 컨셉인가 봐. 아이고, 죽겠다. 마지막에 또 골목길이냐. 잘 보인다, 후지산. 잘 보입니다. 우와. 이야. 진짜 멋지다. 가와구치코. 저 다리가 제가 지난번에 겨울에 건넜던 다리예요. 숙소도 저쪽에 있고. 다행히 좋은 거는 버스를 타고 안 왔기 때문에 사람이 없을 때 있을 수 있다는 거. 이게 장점이네요. 역시 뭐 항상 세상 일은 좋은 일과 안 좋은 일이 이렇게 번갈아 일어나는 것 같아요. 트윈 테라스니까 저쪽에 하나 더 있거든요. 거기로 가봅시다. 여기는, 테이블도 있네. 의자도 있고. 진짜 사람 없을 때 와서 좋다. 이큰 장점이네요, 진짜로. 야. 사람이 없을 때 오니까 진짜 좋네요. 어떻게 보면 이게 전화위복인 것 같기도 하고. 이 의자 좋다. 찹찹한 게 시원해요. 너무 좋은데? 와, 최고다, 최고, 여기. 최고야, 최고. 와, 후지산. 을볼수 있는 가장 좋은 전망대가 아닐까 싶어요.
버스에 한참 앉아 있었는데요. 이제 드디어 갈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버스 탄 사람들이 이제 올라올 시간이 다 돼가서 슬슬 이제 걸어 내려가겠습니다. 여기 내 혼자 전세 냈어. 아, 최고다, 최고. 버스가 올라옵니다. 다음 버스. 많이 올라온다. 저 인파를 피해서 혼자 전세 내고 왔어요. 진짜 전화위복인 것 같아. 잘 됐어. 자, 이제 숙소로 가겠습니다. 여기 뭐 주차 금지라고 돼 있는데 주차를 해서 좀 미안한데 오늘 주말도 아니고 또 나는 차도 아니니까 공간을 차지하지 않고 잘 주차를 했고요. 여기 뭐 지나다니는 차도 없어요. 오늘은 평일이라서. 제 숙소는 가와구치코고요. 아까 테라스에서 봤던 그 도시입니다. 지난번에 묵었던 케이스 하우스에 다시 묵으려고 했는데 거기는 워낙 좋아가지고 금방 다 차는 모양이더라고요. 자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곳으로 예약을 했습니다. 계속 이렇게 후지산을 보면서 라이딩을 하고 있습니다. 이쪽 호반길은 내일 아침에 다시 올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그냥 계속 직진 진행합니다. 지금 여기가 제가 겨울에 걸어서 건넜던 다리입니다. 이 다리를 건너가지고 이제 후지산을 정말 깨끗하게 잘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후지산은 이제 아침에 봐야지 되거든요. 이 산은 아침에 봐야 돼요. 지금도 흐릿하게 보이죠? 뭐 지금도 멋있긴 하지만 아침 보면 선명하게 보이잖아요. 그때 아마 이제 그 영상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 길을 걸어서 건너왔다가 걸어서 건너갔던 이 길인데 이거를 내 오토바이를 타고 건너갈 줄이야. 이런 걸 보고 이제 꿈 같다고 하죠. 꿈 같다고. 어떤 생각만 했던 게 현실로 이루어졌을 때. 이 마을에서는 어디에서나 이렇게 후지산이 보입니다. 여기 케이스 하우스 가는 길인데 바로 옆인가 봐. 얘가 케이스 하우스잖아요. 이 다음에 여기 이 집 그죠? 여기 자리가 없어가지고 제가 못 들어갔거든요 오늘. 아, 이 집 너무 좋았는데. 아주머니 좋았고. 아주머니 내가 감 알아보실라나? 못 알아보시겠지. 오늘 묵을 곳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평점은 좀 더 가야 됩니다. 아, 저 집 앞을 지나니까 저 집 와이파이에 자동으로 연결이 돼버렸어. 인터넷이. 야, 참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추억을 되살려주는 거네. 이 집은 기차역에서 되게 가깝네요. 기차역이 바로 요 위인데. 여긴가 봐요. 여긴가? 이 집인가 봐. 까만 집. 맞네. 그렇네요. 여기네. 뭔가 후지산이 바로 앞에 보이고, 네, 호스텔이라고 적혀져 있고요. 그죠? 이게 바, 레스토랑 뭐 이런 것도 다 같이 하는 집인가 봐요. 이름이 좀 특이하던데. 카겔로우인가? 뭐 그렇던데. 그죠? 카겔로우. 바, 레스토랑 이런 거 같이 하다 보니까 이거 예쁘게 돼 있네. 무슨 대문이 이렇게 멋져하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saying. I'm taking a picture of mine. Is it okay? It's okay. You don't need to take off his shoes. Ah, okay. Thank you. Okay. 여기가 방입니다. 카겔로 게스트하우스. 여기가 제 침대입니다. 여기 뭐 이건 네가 알아서 만들어라 이거고 슬리퍼까지 주고요. 당연히 이제 수건도 있고 샤워 시설은 여기저기 두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바를 식당을 같이 겸하고 있어서